이렇게 만난 우리의 인연이 농업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숲속에 있는 나무도 다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 농업 분야는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농업은 개별 농장 단위의 농업 경영과 농업 생산 혁신 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 못지않게 농촌이라고 하는 공간 내에서 우리가 같이 살아갈 도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은 개별 농장을 뛰어넘는 우리 농민들의 마을 단위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작목과 품목별로는 생산자와 유통 과정에서의 생산 혁신, 유통 브랜드로의 단결이 필요합니다. 충청남도에서는 크게 농업, 농어촌, 농어민, 삼농 정책을 도정해 가장 1등 중요한 과제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농업, 농어촌의 희망이 또 농업,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한 농업, 농어촌이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우리 아버님 세대가 국민소득 1인당 50달러의 나라로부터 현재 2만 달러의 나라까지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늘 좋은 일 뒤에는 또 그만큼의 불행이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시절 군것질할 것도 없던 그 시절보다도 우리는 더 많이 불행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떠한 발전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러한 국민들의 질문이 2012년도 대통령 선거 때에는 여야 모든 후보가 그전에는 나를 대통령 뽑으면 경제성장 발전시킬게요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는 나를 뽑아주면 행복한 나라 만들게요 이렇게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즉, 어떠한 발전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루 밥 세끼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우리는 진정한 삶과 행복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떠한 발전이 지속 가능하냐, 꾸준히 갈수 있는 발전이냐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점에서 농업, 농어촌에 대한 우리의 주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질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농대학을 통해서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주민으로 우리 이웃이 되실 많은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도시의 꺼지지 않는 불빛 대신에 밤하늘의 별을 선택한 아주 현명한 분들입니다. 새로운 삶의 질과 새로운 인생에 대한 행복의 가치를 바꾸자고 하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귀농대학은 삶의 새로운 성찰이고,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도시의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귀농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과 삶의 질과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의 귀농이 몸으로서 대한민국에게 저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